사줬나 몰라요. 그러니까 딸한테 혼날 거야 이제. 핑크색 바지에다가 하늘색 저 티를 입고 탁 티네. 의상이 눈에 탁 티네. 보기 좋죠. 젊은 보기가. 좋기는 뭐가 좋아. 신바지를 입든지. 사실 생각하니까 이제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시죠? 네. 배워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아무 생각도 없네 지금. 왜? 이걸 쓰려니까. 네. 이제 아무 생각도 없고 이제 전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이거 하시면서 이제 배우면 되지. 그거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 누가 그래요? 쓰는 사람이. 아 그분은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가르쳐 드리니까 하루 종일 배우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내일 하루 종일? 예. 뭐가 좋아요? 아니 막 이렇게 사이가 능력자. 어머님 이름으로 사드리는 건 아니죠? 어머니 계좌로 가입만 그건 아니지. 그건 내가 원치 않는 거고 밥 사준다고 그러는데 따라서 내 여기 와가지고 내 참네 속아서 왔다니까요. 쓰시는 거 이걸로 일단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단말기 값은 제가 지불을 할 거고 여기서 지불을 하면 얼마나 디스카운트 해줄 거예요? 내가 이거 속아가지고 여기 왔어. 아이 지금부터 한 몇 달이 재밌을 거예요. 이거 갖고 놀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고맙다 그러지 그때는. 네. 수준이 다르다니까. 여보세요? 쓰세요. 차에서 충전하시는 거예요. 어이 고맙습니다. 그래 어머니들은 저런 게 편한데. 근데 어려워요. 아니 근데 우리 엄마보다 한 살 높으신 분이 저거 사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자식을 한 찾는데요. 아유, 아무리 재밌어도 자식을 한 찾잖아요. 맨날 그게 좀. 그 우리 사위가 스마트폰을 하나 사주는데 싫다고 그랬더니 밥 사준다고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스마트폰 사느라고 지금 여기 갇혀 있어 내가. 어머머머. 아니 중국에서 어떻게 봐. 고맙고 이제 텔레비 열심히 봐. 텔레비 열심히 보라고. 그래 고마워. 끊어. 중국에서 이걸 봤다고 자기야를. 누가? 저 있어. 친구 있어. 지금 중국 갔는데 거기서 봤대. 어머님도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무슨 사인은? 안 해. 아니 해보세요. 저 어머니 팬이라니까요. 아이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머니 성함만 사인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제. 저만 아 참네 이거 안 한다니까 간다니까. 아요 빨리. 안 한다니까 이거. 뭘 어려워 써. 내가 무슨 사인을 해 사인을. 언니, 이름만 쓰시면 되잖아. 여기 밑에다 이름 딱 붙이면 돼요 이렇게. 예 여기 다 썼으니까 여기다 이름만 딱 쓰면 돼. 아이고 참네 이거 큰일 났네 또. 어이 재밌잖아. 아따 연습하셨구만. 됐네. 네, 네, 잘 쓰셨어요. 제가 손으로 예매를 지켜볼게요, 어머니. 딱 두 장 붙이면 되겠다. 네. 참네. 나 참네. 자, 갈게요. 네, 네. 빨리 가야 돼. 어디 빨리 가? 먹는 데를 빨리 가. 네, 가요. 예약해놨어요. 아니, 남산스러워 죽겠는데, 그냥. 왜? 창피하지. 뭐가 창피해요? 시원하고 좋죠? 시원하네. 네. 음식을 제가 미리 시켜놨어요. 뭐가 맛있나? 다 드시면 돼요. 갖다 놓는 거래 이거밖에 없는데 뭘 다 가져올까 마는가 아직.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드셔보세요. 계란찜부터 드시죠. 홈프로듀서 고생하셨는데. 사달되지 않는 거 사다 주느라고 고생했지. 야 제대로 모시네요. 누가 먹어. 아니, 요걸 드셔보세요. 이거? 응. 나는 여기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거, 이게 비린 생선 같아서 싫은데. 드셔보세요. 하나도 안 비려요. 더군다나 고등어, 뭐, 난 저렇게 뽀쩍뽀쩍하는 생선, 생분은 싫어. 드셔보시라니까. 싫다 그러지 마시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그 등푸른 생선 같은 건 많이 드셔야 돼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눈을 지금 감으세요. 그냥 그리고 넣고 씹으시면 돼요. 와. 그리고 넣고 씹으시면 돼요. 와. 왜? 내가 먹어볼까. 딱 와.